끝났습니다. 이제 신국에 남은 것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과 하나의 힘으로 망나사방의 기치를 올려 그 길에 매진한 것입니다. 모든 대소신료와 모든 화랑들과 모든 병사들과 모든 짐의 백성들에게 짐의 이런 뜻과 난의 종결과 또한 신국이 하나임을 광명으로 전할 것입니다. 요왕표! 만세! 요왕표! 만세! 괜찮으시옵니까? 정신이 드시옵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흘 밤낮을 꼬박 그리 계셨습니다. 어찌 이리 되도록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하시고. 살고 죽는 일을 말아요. 무엇하겠습니까?
혜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혜아, 혜아, 일어나셨사옵니까? 예. 시부령,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아,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옵니다. 헌데, 앞으로도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공석이, 상대 등을 맡아주세요. 황명입니다. 따르세요. 어서요. 배야,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말해주세요. 배야. 분명 유신공의 귓가에 대고 비담이 뭐라 하였습니다. 뭐라 하였습니까?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사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소신은 감히 그런 불경한 말을 전할 순 없사옵니다. 전해주세요, 유신공. 아니되옵니다. 할 수 없는 말이옵니다. 황명입니다. 당장 말해주세요. 비담이 말하기를. 동동한 말아. 동만아. 이제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제가 불러드릴 것이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건 반역이다. 네가 연모로 내 이름을 불러도 세상은 반역이라 할 것이다. 나갑시다. 예. 하늘이랑 땅이랑 다 보고 싶습니다. 황량합니다. 곧 봄이 올 테니 또 꽃이 피고 새순이도 푸르러지겠죠. 봄이라 봄. 유신공. 예배야.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내 옆을 머물다 갔습니다. 어떤 이는 날 지켜줬고 어떤 이는 나와 경쟁했고